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어머, 무서워, 어떡해. 까맣고 조그만 게 굴러다녀. 으아, 이게 뭐야. 싫어, 제발 저리 가라고. 다가오지 마, 인정 못해. 살려주세요. 꽁지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 거야? 왜 그래? 안 먹고 있어? 왜 그런가? 도대체 꽁이 꽁지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꽁꽁튜브.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바라바라바라. 안녕하세요, 꽁아. 반갑습니다. 꽁이꽁지네 오늘 최초 공개. 막둥이가 왔어요. 친구들, 역대급 스펙타클 미스터리 서스펜스한 소식을 내가 들고 왔어? 글쎄, 나에게 동생이 또 생겼다지 뭐야. 내 견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냐? 어멈, 진짜 가만한 노. 꽁이야, 잘 지내보자 동생하고. 너 어쩌면 더 편해질 수도 있다. 꽁지랑 동생이랑 놀라고 하고, 꽁이는 엄마한테 이쁨만 받으면 되잖아. 알았지? 100%? 확실한 거냐? 나만 이뻐할 거냐고. 그럼 그럼, 엄마한테 1번은 꽁이. 그러니까 우리 동생 좀 한번 소개시켜줄까? 꽁지한테 하라고 해. 나 부려먹지 말고. 흉아는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알았어, 내가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조기 꽁을 거리는 애는 우리 집 셋째 김꽁탄이라고 해요. 4월생의 남동생이고요. 엄청 정신없어요. 며칠 지켜봤는데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꽁지 참 잘했어요. 어멈, 말로만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 맞아 맞아, 보상을 하라고. 어멈. 아니 꽁이야, 꽁지가 달래는 거는 이해하는데 너는 꽁지 시켜놓고 뭘 달래는 거야? 너 되게 웃긴다. 그냥 좀 넘어가. 어차피 줄 거면서 어멈이 잘해야 꽁탄이를 이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알았다고. 맛있는 거 잔뜩 주겠다고. 알았어? 어멈, 쟤는 왜 저기 갇혀 있어? 야, 이 자식아, 넌 그것도 모르냐? 너처럼 아무데서나 다리 들고 쥐어야 할까봐 조기 교육 하는 거잖아. 이제 동생도 생겼는데 안돼서나 다리 좀 들지 말라고. 알아들었냐? 나 요새 잘하거든. 동생도 있는데 쪽 좀 그만 줘. 내가 뭘 또 쪽을 줬다고 그래. 삐졌냐? 알았어, 흉아가 조금 신경 써줄게. 흉아가 웬일이야? 해가 딴 데서 뜬 건가? 어머미가 나 몰래 간식이라도 챙겨준 건 아니지? 잘해줘도 난리야. 형아도 생각이 있는 멋무라고. 아직도 이 흉아를 모르냐? 몰랐긴 한데 이제부터 알아둘게. 야, 꽁지야, 근데 쟤 너 아가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완전 깨발랄이야. 너도 처음에 정말로 정신 사나웠거든. 무슨 소리? 쟤가 나보다 더한 것 같은데. 혼자도 겁나 잘 놀아. 조금 인정? 혼자 꼼지락 거리는 게 거참 뭐가 재밌는지. 신기하네. 야, 김꽁지, 이젠 흉아 말고 쟤
쟤랑 놀면 되겠다. 난 이제 해방이다. 흉아, 쟤는 나랑 놀기 너무 쬐끔하잖아. 나랑 놀아주기 싫어서 떠넘기는 거야? 이 자식, 그런 뜻이 아니잖아. 너도 이제 흉아가 되었으니 동생 놀아줘야지. 그럼 쟤 좀 더 클 때까지만이라도 놀아주라. 넌 나밖에 모르냐? 알았어, 알았어. 내가 조금 놀아주지 뭐. 흉아한테 잘해라. 알겠냐? 대단한 인심 쓰는 척 하시네. 치사뽕이야. 얘들아, 편이 밖에 나왔어. 너네 둘이 싸우지 말고 놀고 있어봐. 엄마가 탄이 조금 놀아줄게. 와, 우리 탄이 터그놀이 진짜 잘한다. 조그만데 벌써부터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엥? 벌써 지쳤어? 잘한다고 했더니 벌써 지치면 어떡해. 조금 놀았으니까 우리 탄이 맘만 먹을까? 하나, 근데 뭐해? 맘마를 먹을 거야? 아니면 잘 거야? 맘마 앞에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어머, 홍탄이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밥그릇이 베개인 줄 아는 건가? 어이, 김꽁이. 웃기긴 한데, 야, 넌 더 웃겼어. 넌 밥그릇에 들어가 있었어, 짜식아. 그게 언제적인데, 둘째도 아니? 셋째한테 뽀록내는 거냐고. 나도 엉아인데 이렇게 개망신을 주냐고. 내가 어몽 때문에 욕당해. 오, 가엽져라. 그런 뜻이 아니고 꽁이도 정말 귀여웠단 얘기지. 알았어? 꽁탄이는 정말 웃긴다. 밥 옆에서 벗어나질 않아. 밥 먹다 자다가, 밥 먹다 누워있다, 또 밥 먹고. 정말 웃기지 않냐? 어묵, 한창 맘마가 좋은 아이지. 이해하라고. 김공지, 너 어른처럼 말한다? 지도 쬐끄만 게 어이 상실이네. 야, 그만 들지 말고 꽁탄이랑 좀 놀아줘.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교육 좀 시킬게. 웃기고들 있네. 니네들 둘 다 무릎구더. 이 큰 형님이 교육시키겠어. 놀아주랬더니 뭔 말이 그렇게들 많아. 빨리 놀아줘. 알았다고. 놀아주면 되잖아. 꽁탄이, 이리 와. 컴온 베이비. 흉아랑 노니까 재밌지. 띠오띠오. 짜란다 짜란다. 이제 내 세상이네. 아, 꽁탄이가 와서 너무 좋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 나도 좋은 것 같아. 나의 에너지를 꽁탄이랑 함께 할 수 있겠어. 손도 발도 조망만 한 게 에너자이저잖아. 그리고 보니 흉아랑 닮아서 귀엽기도 한 것 같아. 뭐라고 이 자식아? 흉한테 귀엽다니. 비도 오는데 옥상에서 죽방 한번 원하는 거냐? 흥, 말꼬리 잡기 대마왕 흉아. 알겠어. 흉아는 멋지고 꽁탄이는 귀여워. 그리고 나 김꽁지는 예쁘지. 우리 모두 친하게 지내자. 그래, 우리 셋째 이뻐해주자. 기특하구만 내 새끼들. 친구들 많이 놀라셨죠? 꽁탄이가 온 지 일주일 됐어요. 꽁브로와 꽁탄이 이제 꽁꽁꽁 브로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큐브.